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스. 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이 4월 1일 네. 네, 만우절이고요. 그렇습니다. 은총 씨가 오늘 거의 오전부터 네. 기어 타임즈 시연 그리고 실시간 방송에 네. 이펙터 타임즈 네. 이펙터 타임즈 끝나서 오늘 시연 영상을 또 추가로 찍어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네, 거의 연주 노예로 살고 있는 네, 네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2020년 가장 주목해야 할 드라이브 페달로 얘기가 많이 나오는 페달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981 DRB 페달과 이 바로 오늘 다뤄볼 벤슨의 프리앰프 네. 가 가장 주목을 받고 있고요. 인스타그램을 포함한 요즘에 그런 게 많더라고요. 자기의 페달보드를 이렇게 촬영을 해서 올려놓고 그거를 또 모으는 네, 인스타그램도 맞습니다. 있고 그 제가 예전부터 계속 그 말씀드렸지만 네. 인스타그램이 이제 그런 거 많이 올라오고 있고 네. 실제로 뭐 늘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요즘 시대적으로 사실 외국이랑 동시대적으로 살아가고는 있습니다만 네. 역시나 수입해서 우리 품에 가져오기까지는 살짝 시간이 예, 여러 가지 좀 그 컨택하는 부분부터 해서 이제 그 과정들이 뭐 손쉽게만 흘러갈 수가 없다 보니 아무래도 그래도 1, 2년은 조금 늦은 것 같아요. 벤슨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 꽤 늦었죠. 네. 그러니까 뭐 진작에 나왔는데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 이제 해외 뭐 구매 안 하시고 이제 정식적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다뤄볼 제품은 바로 벤슨에서 제작되는 프리앰프입니다. 네.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요즘 가장 핫한 페달이기도 하고요. 이 요즘에 그런 마케팅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뭐냐면은 이 안에 키트를 잘 만들어서 사운드는 맥시멈으로 만들어놓은 상태에서 케이스의 색상이라든지 노브의 맞습니다. 디자인들을 변경을 하면서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이게 뭐냐면은 이제 공장에서 이제 속된 말로 찍어내는 이펙터들에는 조금 적용하기가 쉽지 맞아요. 않은 부분일 수도 있어요. 소량 생산을 하고 수작업으로 작업을 하는 브랜드들에서 주로 채택하는 방식이긴 한데 그렇습니다. 이 벤슨 역시 오늘 다뤄볼 이 디자인이 가장 베이직한 디자인이고요. 다양한 색상으로 출시가 되면서 많은 연주자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렇습니다. 보나이버, 크리스 펑크, 이안 크리스트, 조시 스미스, 스카 밀스 등 전설적인 연주자부터 현재 음악씬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아티스트들까지 그들의 무대에서 벤슨의 앰프를 확인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 되었습니다. 빈센트 30과 키메라 30 을 연이어 히트시키며 기타 베이스 앰프계의 정상의 자리에 오른 벤슨은 빈티지한 디자인의 외관과 연주자에게 큰 영감을 선사하는 앰프 사운드로 전세계 뮤지션들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그 누구보다 앰프 사운드에 대한 강력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벤슨은 이제 그 강력하고 아름다운 사운드를 작은 사이즈의 페달로 고스란히 옮겨 다시 한번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오늘 다뤄볼 벤슨 프리앰프의 회로는 벤슨의 키메라 30W 기타 앰프를 기반으로 하지만 진공관 대신 FET 트랜지스터를 사용하여 제작이 됩니다. 그 결과 시그널 체인의 풍부한 고조파와 매우 음악적인 EQ를 완성하고 있으며 연주자를 만족시키는 앰프 사운드를 완벽하게 연출하고 있습니다. 벤슨 프리앰프는 클린 부스터부터 오버드라이브, 퍼즈 사운드에 이르기까지 넓은 레인지의 다양한 사운드를 연출하는 다목적 페달입니다. 온보드 게인을 사용하여 연주자는 가벼운 부스트 사운드부터 그릿한 드라이브까지 손쉽게 양질 사운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 저희가 다뤄본 아직 네. 방영은 되지 않았지만 1981도 촬영을 했었고요. 그렇습니다. 그 전에 델마르라든지 다양한 페달들을 촬영을 하면서 이 요즘에는 예전에는 약간 한 놈만 패는 사운드 이펙터에 이제 톤 노브도 달려있고 드라이브 노브도 달려있지만 어느 정도 한정된 사운드를 연출할 수밖에 없었던 페달들이 맞아요. 줄을 잃었다면 요즘에 나오는 페달들은 A부터 Z까지 네. 굉장히 넓은 레인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굉장히 양질의 사운드를 네. 연출해주고 있는 것들이 특징인데 저희가 이제 언제 방영이 될지 모르겠지만 1981 같은 경우도 연주를 해보면서 굉장히 큰 감동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벤슨의 프리앰프도 다 넓은 레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크랭크업 되었을 때 퍼지한 사운드를 연출하며 기타 사운드에 충분한 서스틴을 제공하고요. 온보드 EQ를 사용하여 사운드에 고음과 스파클한 사운드를 추가하거나 베이스를 강화하여 리듬톤을 더욱 다채롭고 풍성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EQ를 조작하여 두껍고 단단한 중음역대를 완성할 수 있어 미국 스타일의
미드 부스트된 환상적인 드라이브 사운드를 손쉽게 얻을 수 있다라고 하네요. 컨트롤부터 설명을 드리고요. 다양한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저는 9V DC 정전화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하며 배터리 사용도 가능합니다. 한 개 인풋과 한 개 아웃풋을 제공하고 있고요. 게인, 이펙트의 게인량을 조절합니다. 볼륨, 이펙트의 볼륨을 조절하고요. 트래블, 드라이브의 고음역대를, 베이스, 드라이브의 저음역대를 조절합니다. 굉장히 간단한, 직관적인 컨트롤 노브를 가지고 있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린 사운드 먼저. 네. 그리고 이 기타도 시연 기타도 네. 갓 입고된 그렇습니다. 기타. 오늘 은총 씨가 이 기타를 굉장히 네. 많이 다루게 되네요. 네네. 네, 사운드 한번 들어볼게요. 최근에 이런 하이엔드급 드라이브 페달들을 많이 리뷰를 하면서 어떤 생각이 자꾸 드냐면, 물론 그렇죠. 자동차도 더 넓거나 더 좋은 옵션의 차를 타다가 낮은 옵션이나 작은 자동차를 타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이펙터 같은 경우도 요즘에 나오는 이런 이펙터들, 뭐 시계즈를 필두로 시계즈, 아니면은 뭐 킹톤의 듀얼리스트, 아니면은 뭐 델마르, 그리고 이 벤슨의 프리앰프에 이르기까지 이런 고해상도의 양질의 드라이브로 사운드를 듣다가 연주를 하다가 이전에 출시됐던 드라이브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굉장히 멋진 사운드가 연출이 그렇습니다.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드라이브 노브 위주로 한번 사운드를 들어볼 텐데요. 이 정도로 고가의 기타지만 사운드가 굉장히 정말 좋네요. 요즘에는 정말 귀 호강하는 날이 굉장히 맞습니다.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2020년으로 넘어오면서 새로운 이펙터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굉장히 감동이 큽니다. 네. 게인 한번 끝까지 올려보도록 할게요. 네. 멋있네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쉑터의 기타가 싱글과 험버커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기타인데, 싱글에서의 매력도 굉장히 뛰어나고 험버커의 매력도 굉장히 뛰어나다. 양쪽에 정말 잘 어울리지만 픽업의 특성도 잘 살려주고 네. 굉장히 멋진 사운드를 연출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여기서 이제 톤 노브를 한번 만져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두툼한 중음역대와 고음역대를 가지고 있으면서 풍성한 중음역대와 고음역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사운드가 네. 연출이 된다는 진짜 게 진짜 시원하네요. 텁텁하지도 않고 굉장히 시원하게 연출이 되고 힘이 네. 장난 아닌데다가 해상도가 굉장히 높은 네, 지금 이게 약간 이제 탄산음료 같네요. 탄산음료. 굉장히 멋있는 사운드. 디자인도 그렇지만 이 벤슨 많이 기대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유튜브에서만 보아오다가 실제로 사운드를 들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유튜브에서 봤을 때 감동보다 좀 더 큰 감동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멋있네요. 경우는 또 아무래도 이게 직업병이다 보니까 유튜브 영상을 잘 믿지 않잖아요. 못 믿죠. 왜냐하면은 저희는 진짜 여러분들 정말 양심껏 말씀드리면 저희는 사실 이거 이펙터 내보낼 때 이거 그러니까 후보정을 안 하죠. 그냥 있는 그대로 내보내거든요. 그래서 어쩌면은 이게 제대로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게 저희는 뭐로 후보정을 안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환경되는 수음되는 이 공간이 또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사실 이거 유튜브 영상들 이펙트 영상 보면은 되려 막 실망하는 경우 많거든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되려 더 좋네요. 그렇습니다. 네. 멋있는 사운드를 연출하고 있어요. 여기 기타를 한번 바꿔서 네네. 레스포를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저희가 트래블과 베이스를 좀 더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명 자체가 프리앰프인데 이 프리앰프가 그냥 단순히 모델명이고 프리앰프라고만 단정짓기에는 굉장히 넓은 레인지의 드라이브 사운드를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게인 노브를 다시 12시로 돌리고 다른 이펙터와의 궁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그즈입니다.
쉽네요. 축하드려요. 잘 부르는. 뭐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 다양한 공연장이나 스튜디오에서 사용을 할 때 프리로 사용을 해서 이 기타의 이 중저음대를 좀 더 강하고 단단하고 두텁게 만들어주는 프리 형식으로 사용해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이펙터, 다른 이펙터의 네. 부스트, 게인 부스트나 볼륨 부스트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고, 자체적으로 메인 드라이브로 사용도 그렇습니다. 가능한, 정말 다재다능한. 근데 보통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게 되면 사운드에 대한 퀄리티에 대한 기대감이 좀 떨어지는 게 사실인데, 맞습니다. 이 친구는 굉장히 독보적인 사운드까지 가지고 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약간 이런 식으로 한번 가볼게요. 드라이브를 많이 줄이고 그렇습니다. 얘는 좋네요. 이건 뭐 좋네요. 그냥 좋네요. 정말 좋습니다. 은총 씨 먼저 벤슨 프리앰프에 대한 한 줄 평을 주신다면? 네. 정말 좋습니다. 벤슨 한 줄 평 드릴게요. 프리계 3대장 중 한 명이 될 수 있겠다. 뭐 이렇게 보겠습니다. 뭐 사실 잭슨 오디오가 사실 프리 대장으로서 사실 1대장을 늘 항상 하고 네. 있었고, 그 이후에 과연 잭슨 오디오만큼 좋은 프리가 프리 개념으로 이제 둘 수 있는 이런 페달들이 많이 있나라고 했을 때 뭔가 약간 글쎄요. 그러니까 잭슨 오디오랑 싸워서 이길 만한 프리는 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근데 이제 이 벤슨 프리앰프가 이름 말 그대로, 그리고 최근에 이제 했었죠 그 컬러박스 네. JHS 네. 컬러박스 그래서 벤슨 프리앰프와 잭슨 오디오의 프리즘 부스터 그리고 벤슨의 프리앰프 요걸 3대장으로 제가 오늘부터 마음속으로 정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겸손은 힘들어. 이 친구가 아이러니하게 이름을 프리앰프라는 이름으로 출시가 되었긴 하지만 갖고 있는 능력이 너무나 많고요. 이 드라이브면 드라이브, 프리면 프리, 부스트면 부스트. 정말 다양한 디자인이면 디자인, 네, 디자인이면 디자인. 다양한 방면에서 탑티어 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양질의 사운드를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뭐 많이는 못 들려드렸지만 싱글 기타와의 궁합, 그리고 다른 이펙터와의 궁합, 험버커와의 궁합, 그리고 스트랫 타입의 험버커, 그리고 레스폴 타입의 험버커에다가 다 사운드를 한 번씩은 들려드렸는데, 기회가 되신다면은 꼭 기타를 들고 매장 방문하셔서 사운드를 들어보시기를 적극 권장드립니다. 감히 저희가 말씀을 드리지만 듀얼리스트 시계즈와도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양질의 드라이브 사운드를 연출하고 있기 때문에 만족하실 거라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20점, 10점. 네, 네. 만점을 받아갑니다. 네, 3대 대장이라고 네. 적어주셨는데, 이거는, 진짜 좋아요. 저희가 이제 매장에, 이런 하이엔드급, 그리고 이 2020년,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해서 많은 주목을 받았던 뮤지션들한테 인기를 끌었던 이펙터들이 속속 들어오고 있고, 네. 실제로 전시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회가 되신다면은 오셔서 자신만의 드라이브,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기존 유행하던 드라이브들을 사용을 하고 계셨다면
오셔서 귀 청소를 한번 하시고 가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벤스. 이제 약간 물갈이 했을 때 됐을 법한 분도 꽤 많으실 것 같아요. 이제 버티다. 왜냐하면 실제로 요즘에 나오는 이런 양질의 드라이브들이 가격이 만만치 않은 건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이 벤슨 같은 경우는 가격도 많이 비싼 편 아니에요. 34만 원, 35만 원 선에서 이제 구입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이펙터들에 비해서는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긴 하지만 은총 씨 말대로 이제는 물갈이 할 때가 됐다. 한번 오셔서 사운드를 들어보시면 집에 가셔서도 계속 아른아른 떠오르고 구입하실 수밖에 없게 될 거라는. 그러면 여러분 그때 이제 무이자 할부를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드림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